자, 안녕하세요. 간만에 돌아온 알약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 개구리들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애기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죠. 그리고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번 번식은 솔직히 말해서 잘 되지 않았어요. 잘 안 됐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려드리자면은 겨울철엔 원래 생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발달 과정에 무조건 실지렁이를 넣었는데 이제 생실지렁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냉동실지렁이를 써야겠죠.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냉동실지렁이를 팔고 있지 않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히카리사에서 실지렁이를 주로 판매를 하는데 유통이 안 되나봐요. 해서 전국 어디서도 실지렁이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쩌다가 실지렁이를 파는 곳 사이트를 찾아서 주문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실지렁이가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얘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급하게 사료하고 냉동장구벌레로 선회를 했으나 그래도 우리 애기들은 많은 애들이 굶어 죽거나 지들끼리 공격해서 죽거나 혹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자라고 냉동장구벌레로 넘어가지 못하고 폐사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만에 제가 번식을 해서 그런가 올챙이 때 분양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물론 제가 올챙이를 분양할 때 이제 안전 사이즈로 성장한 이후에 올챙이들만 분양했고 거기서 도태된 애들은 절대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도태된 애들은 이제 제가 서비스로 드렸죠, 여러분들께.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도 이제 몇몇 분들이 먼저 골라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더욱 그렇죠. 심지어 여기 애들도 예약된 애들이 많아요. 진짜 이제 소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많이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애들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이 너무 길었죠. 일단은 여기는 간단하게 그린 포닷, 민트 포닷, 블루 포닷, 알비노 포닷, 그 다음에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닷이 있는데 지금 블루 포닷이 얘는 지금 꼬리가 좀 더 들어가야겠네요. 색깔이 조금 어둡죠?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민트 포닷으로 자라줄 거예요. 색깔 멀겠죠? 옆에 애들이 이제 딱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린 포닷으로 자랄 거고 얘가 민트 포닷으로 자랄 거예요. 꼬리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서부터 색깔이 점점 밝아집니다. 얘들은 하고 이런 얘가 알비노 포닷 또 이렇게 허여 물건한 얘가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닷입니다. 이렇게 허여 물건한 애들이 있죠. 옆에 얘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애들이 진짜 이쁘게 자랍니다. 얘들은 이제 슬슬 분리사육을 한 다음에 먹이를 먹이고 이렇게 작은 애들은 되도록이면 큰 사이즈까지 키워서 분양을 할 거고요. 이런 애들 이제 통통한 애를 먼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분양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아마 설날 정도 돼야지 분양을 시작할 것 같고요. 알량장인 설날도 쉬지 않으니까 예약 잡아주시고 방문 주시면은 얘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찍는 내내 옆에 오네이트가 입질을 하네요. 안녕, 반가워. 그래, 쉬어라. 자, 일단은 간만에 돌아온 영상이지만 영상을 이만 줄여보려고 합니다. 너무 짧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량장에 찍을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찍을 걸 보여드리자면 이제 끝물에 올챙이들이 조금 남아있네요. 얘들도 이제 빨리 자라서 이제 개구리가 돼줘야겠죠? 짝짠합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애들. 자, 이 큰 풀장을 이렇게 놀리고 있다니. 일단 하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